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오히려 태양광 테마나 섹터에는 좀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반사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태양광 쪽에 오히려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가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태양광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반사이익을 상당히 누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건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게임입니다. 누가 무역 우위를 갖느냐, 국가적인 우위를 갖느냐 그런 차원 문제에서 아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태양광을 가지고 반사이익을 상당히 누리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태양광도 그렇고 최근에 뭐 희토류 이야기들도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계속 알력 다툼,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우리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는 쪽이 있고 또 피해를 볼 거다라는 쪽이 엇갈리면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요 태양광 쪽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소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설비를 하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상당히 해주겠다라는 것도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는 빠져있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만 보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한 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비중이 10여 년에 비해서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요. 우리하고 아예 역전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부분이 오히려 태양광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는 어쨌든 뭐 얼마 전에 뉴스가 또 나왔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1년간 좀 유예를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역시 태양광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뭐 그전 얼마 전에 뭐 9월이나 뭐 이번 얼마 한두 달 전만 해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좀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호 테마주로 태양광을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주는 올랐는데 약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는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산을 우리가 대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중국산을 거의 100%를 우리가 다 대체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엄청난 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요 태양광이 계속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우리가 중국산을 거의 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렇다면 뭐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는 건가요?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 지금 태양광을 많이 수출하는데 지금 동남아도 지금 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수출이 막혔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회 수출하는 거예요. 동남아 쪽 국가를 통해 가지고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조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그 동남아 국가도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반대 급부로 우리가 더 수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에는 아마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우리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정부도 어쨌든 뭔가 이 태양광 기업들이 뭔가 미국 쪽에서나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은 도움 중에서도 세제 혜택이에요. 네네. 가장 그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한 것 같은데 세제 지원해 주겠다. 우리 기업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라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세제 지원만 해준다. 그것만 보더라도 주가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중국산 태양광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션이 점점 늘어나고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어쨌든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런 좋은 환경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관련주들을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들을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될지 지금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차트 보면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네, 뭘까요? 한화 솔루션과 신성 ENG 그리고 네. 대한 그린 파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하나 솔루션 먼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원래 저는 이제 차트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기업 뉴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차트를 보면 자, 네. 우리 지금 거의 모든 대부분의 가격들이 다 하락했어요. 마침 요 하나 솔루션도 9월 15일까지 네.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좀 하락했었는데 네. 다시 또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60일선에서 부딪혀서 다시 이제 밀리지 않고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 ENG. 네. 하나 솔루션은 뭐 9월 중순 정도에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4만 5천 원 선의 지지선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신성 ENG 좀 볼까요? 예. 지금 이 신성 ENG도 차트만 두고 보면 네. 지금 큰 폭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지지선에서 지금 지난 이때가 7월 15일입니다. 네. 7월 15일 저점에 지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점에 닿지 않고서 지금 이제 상 이제 빨간 봉이 보이죠? 그래서 나오네요. 약간 요 뉴스와 맞물려서 약간 뭐 하락은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신성 ENG가 흑자 전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좀 하락을 멈추고 다시 또 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네. 또 한 가지 대한 그린 파워인데 네. 이 종목은 가져온 이유는 아직 이 대한 그린 파워는 본격적으로 태양광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네.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뭐 6개월 선행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호재만으로도 이 친구도 이제 많이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에서 지금 보시면 요 저점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어찌 보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지지받는 것인지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뭐 아직까지는 태양광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뭐 카카오 때문에 좀 급락하다가 다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네. 지금 양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인지 몰라도 태양광 쪽은 아직은 강해요. 그래서 요 세 종목 정도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하나 솔루션, 신성 ENG, 대한 그린 파워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조 이방원 한때 뭐 유행어처럼 돌면서 그 가장 선두에 있었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9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조금 조정받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쨌든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솔루션이나 신성 ENG가 바닥을 잡고 다시 좀 반등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박명균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태양광 관련주 중에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선호주로 보시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모든 전문가님들이 그랬습니다. 대장주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화 솔루션을 저는 대장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또 많이 올랐었고요. 네. 또 지금 이제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셀과 모듈 다 지금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수익성도 대폭 늘어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환율 대부분 수출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호재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유 가격도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운임비 차원에서도 많이 지금 하나솔루션의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돼서 네. 아마 수익성이 다른 아까 대한 그린파워나 신성이엔지의 수익성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환율, 뭐 수출 단가, 운임비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제 또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제 혜택도 받으면 아마 수익률은 급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면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저는 가급적 이제 차트 위주로 많이 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5일선, 21선, 60일선에서 약간 이제 밀렸습니다만은 지지받고 다시 이제 상승 중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주봉을 이건 일봉입니다. 네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주봉도 보면 약간 좀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2주 정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2주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요 혹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22평선에서 지지받지 않을까 혹시 이제 주가라는 것이 올랐으면 내리기도 하니까 네. 혹시 하락한다 그러면 21선에서 지지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 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도 지금 지난달만 월봉이 좀 컸고 이번 달은 아직 보합입니다. 그래서 아직 요 월봉상에서도 5일선을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봉, 주봉, 월봉상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뭐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건 뭐 이 기본적 분석 빼놓고라도 네. 기술적 분석만 보더라도 한번 진입해 볼 그런 가격대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게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뭔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좋은 상황이다라는 흐름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 그러면 이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 어느 정도의 목표가 생각해 봐야 될까? 가격 전략 주시죠. 오늘 실은 이렇게 많이 오를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진입한다 그러면 오늘 종가, 진입가는 오늘 종가를 제시하고요. 네. 지금 익절가는 최고점이 55,900원입니다. 56,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 번쯤 갔다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저점이 지난 10월 13일 저점이 45,400원입니다. 네. 45,4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45,400원의 손절 라인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종가까지 일단은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우리가 할인해서 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오늘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박명균 전문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전문가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